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주지? 일상생활에도 밀착 케어가 필요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과 중증 장애아동,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들이 더 힘들었어.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돼. 먼저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가 2024년 6월부터 시행돼 발달 장애가 매우 심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담 인력을 마련했어. 또 광주광역시에서 시범 사업 중인 24시간 1대1 돌봄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돼 지원 인력이 낮에도 밤에도 맞춤형 돌봐주니 가족들도 안심하고 개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. 두 번째, 중증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돼 중증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2024년부터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돼 또 성장기 장애 아동이 인지능력,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야. 돌봄 사각지대에서의 고군분투는 그만 발달 장애인과 장애 아동, 그 가족들을 위한 평생 돌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부가 함께할게.